인류가 바다 저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우리 발 밑에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나고 지구에 처한 위험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 봤던 그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그런 수치가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막 이렇게 현실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전 세계가 엄청난 면적의 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에게 해수면 상승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결코 아니게 되는 상황이죠. 결국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 식량 위기 모든 것들이 다 결부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처럼 지구촌이 바다에 잠기게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다 밑으로 사라져가는 도시들. 우리에게 닥친 해수면 상승 위기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염, 폭설, 대형 산불과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 그리고 해수면 상승 문제. 지구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위기 후폭풍에 직면해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팽배한데요. 그 위기감을 고조시킬 예측이 나왔습니다. 약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해수면은 약 20c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0년까지 연간 상승폭이 1.3mm였던 데 반해 최근 10년에는 그 상승폭이 3.7mm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0년간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더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가장 적게 배출했다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으로 28cm에서 55cm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아주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이 63에서 101cm까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10에서 12인치 상승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는 수준이며 2100년까지 상승폭이 61cm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10에서 210cm까지 높아질 수 있고 2050년엔 보통 규모의 홍수가 오늘날보다 평균 10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평균 해발 고도가 1.98m인 남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섬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는데요. 남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CCMRF 같은 섬 같은 경우도 사실 해수면 상승으로 섬 자체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국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피해는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해수면 상승이 불러올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육지 면적의 약 3%가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GDP 46억 9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은 130만 명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당장 올 여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 똑같아요. 시간 내 200mm 내리는 비가 2시간만 내리면 서울 지하철에 한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아주 제가 단언하지만 해수면 상승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뭐 서울 사니까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서울도 해발고도가 15m밖에 안 돼요. 여기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융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라오는 상태에서 홍수가 난다. 비가 많이 내린다. 올라온 물이 만조가 돼갖고 육지로 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 바닷물은. 실제 2030년 이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강한 태풍과 큰 파도가 덮친다면 해안지역과 강 주변 등 우리 국토의 약 5%가 침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2030년에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우에 태풍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영종도가 거의 이제 물에 잠기면서 할주로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침수되고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일대 요트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백스코 일대가 물에 잠긴다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의 동래구의 뭐 원동역, 원동 일대가 또 침수되는 그런 피해들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로 간사이 공항이 물에 잠겼죠.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61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면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폭풍의 피해가 매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수면이 높아질수록 태풍의 피해는 해안가에서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30년대에 한 10% 정도의 확률로 올 수 있는 태풍, 해안가 폭풍의 피해를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침수가 될 것인지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안과 하천의 홍수가 잦아지면 수조원을 들인 국가기관시설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경고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해수면 상승보다 1.5배 이상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세계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그 기후위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세계가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한 1.8mm 정도 30년입니다. 그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은 한 2.74mm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배 이상 지금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주 인근 해상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한 4.7mm.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배 반 이상으로 빨리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최근 6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전망도 담겨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IPCC는 온실기체 최저배출 시나리오로 갈 경우 2100년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중배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약 2.7도씨, 최고배출 시나리오의 경우엔 약 4.4도씨의 온도 상승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해서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의 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대륙 빙하 또한 녹아내리겠죠. 그에 따라 해수면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지속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해상도 전지구 모델, 기후 접합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주 속도가 빠른 이런 해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북태평양의 서안 경계류인
이렇게 크로시오 해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다른 곳보다 높은 이런 영역이 이렇게 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중위도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 그리고 일본 동쪽, 그러니까 북서태평양 그 전반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열대 해역이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전반에서 수온 상승률이 전 지구 평균값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도 더 많은 열이 공급되고 있다는 건데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이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노들섬에서 환경 관련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기후 위기와 바다. 그만큼 바다의 위기가 고조됐다는 의미겠죠. 해수면 상승과 해양 수질 등 인간과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대책을 집중 조명합니다. 인류의 기후 위기는 백척 반도의 사막을 맞이하는 중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며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95%를 차지할 만큼 지구 그 자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생태계를 조절하는 핵심인데요.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탄소 배출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지구 자생력이 한계에 도달할 거라는 과학적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행동하자는 의지를 갖고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경고하고 관심을 갖는 해수면 상승 문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의 빙하와 빙상이 녹으면서 바다에 많은 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상승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지구 전체 얼음의 부피 2,860만 세제곱킬로미터 중 2,54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남극에 29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대기 중에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이 90% 이상의 열 에너지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해수의 수온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 기후 문제는 해양을 생각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그런 해양이 아주 기후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56.2m 상승할 것이고 그린란드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7.1m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꽤 많은 해안 지역이 침수되겠죠. 해수면 상승 두 번째 원인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온이 올라가면 대륙 위에 얼음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담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바다 역시 올라간 기온의 영향을 받아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녹아들어온 담수와 해양 온난화 발생 결과로 바닷물의 양과 부피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바닷물의 부피 팽창에 의한 부분인데요.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이 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밀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지는 그 기작이 크게는 수온의 상승과 염분의 이제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온 상승 파트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바닷물 해수의 전체의 그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해수 온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수면에서 2km 깊이까지의 바다는 계속해서 따뜻해졌고
해양 심층부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관측됐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4.5mm 상승한 이후 2021년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승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의 수온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해면 수온은 거의 4도 이상, 해수면은 최대 1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준 가장 큰 역할이 지구 전체에서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지구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나 아니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잉여열은 대부분 다 바다가 흡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과학자들 한 90% 이상이 바닷속에 흡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속에 흡수된 그 열로 인해서 사실 육지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느끼기에는 지금의 기후변화가 오히려 더 서서히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바다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해양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해수면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직접 연구한 극지연구소. 남극대륙 빙상 아래 따뜻한 물이 얼음을 어떻게 녹이고 빙하가 흘러나와 바다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하기 위해 남극 주변 바다를 조사했습니다. 남극 그 대륙 빙상 그 아래로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서 그 얼음을 점점 녹이고 있고, 그 얼음이 흘러나오는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남극 빙상 중에서도 서남극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서남극 중에서도 스웨이트 빙하라고 부르는 그 빙하 부근이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서남극 전체 빙하의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빙하가 이 스웨이트 빙하라서 이게 녹아서 그 안쪽에 있는 서남극 빙상이 다 흘러나오게 되면 해수면을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상에서의 1도의 영향은 작지만 기후에서의 1도의 영향은 큽니다. 해수면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10cm, 20cm가 별거 아니게 느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변화라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랑 똑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이제는 침수 피해 규모도 당연히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벌어질 만한 극단적인 피해가 앞으로는 매년 찾아올 수도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평균 상태가 수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것만 해도 파랑의 어떤 전파라든가 이런 것 특성도 달라지게 되고, 파의 전파 방향, 전파 특성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해안가의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파랑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들도 다 바꾸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침수 조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바닷물 수온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역적 수온 임계점을 넘어섰는지도 모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바닷물 수온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지구 시스템 모형에서는 남극 주변 해역에서의 표층 수온이 지나치게 높게 모의가 되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저희 키오스트 ESM에서는 대기 순환 및 해양 순환의 기법을 개선을 하여서 남극 주변 해역에서의 표층 수온을 현실에 가깝게 모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지구 시스템 모델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 시뮬레이션을 넘어 탄소 순환 모의와 해양 표층 수온, 염분, 해면 기온 등 다양한 기후 지표를 현실에 가깝게 재현하고 정확한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후 변화를 우리가 연구할 때 대기의 어떤 그런 순환이라든가 대기의 화학적인 조성만 잘 우리가 고려를 하면 지구의 기후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2 또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지구 전체의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후 조절자로서
부각이 됐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기후 모델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결합한 그런 모형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들여다보고 지구 내부의 탄소 순환을 같이 고려해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구 시스템 모델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 지구 표층 수온은 2015년에 비해 최대 약 2도씨,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은 최대 약 3.6도씨 상승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개발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기후와 그것을 조절하는 요소인 자체가 해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도의 복잡한 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 확실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 경로를 만들어내는데 그 경로에 대해서 그럼 지구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요즘의 지구 시스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원은 지구 시스템 모델을 활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고수온 발생 현황과 전망, 고수온 발생 기작 연구 자료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과거 상태에 비해서 현재 기후나 미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장기간 평균된 해양 기후 상태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 강수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자연적인 변동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간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지구 기후가 여러 갈래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필요한 겁니다. 해수면 상승의 세 번째 원인, 육지에서의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물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대개 육지에 그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런 빙하나 얼음들이 녹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각 변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생기면 지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해수면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산섬의 경우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아주 거대한 질량이 좁은 영역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이렇게 무게가 이제 멘틀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침하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지구 전 지구 평균보다 이렇게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해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람과 수온, 염분 등 외적인 요인의 변화에 의해 바닷물의 순환이 달라지게 되면 그 바닷물의 순환의 형태에 따라 지역적으로 해수면의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직접적인 피해는 땅이 침수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 21일 미 해양대기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구의 40%가 해안 지역에 살고 있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 해안선 침식, 폭풍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죠. 뉴욕, 마이애미, 뭄바이, 상하이 등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의 65%가 해안에 있고 해발 고도 10m 아래 살고 있는 인구도 약 1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전 세계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들에게 상승하는 바다는 지역 일자리와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위협합니다. 도로, 다리, 지하철,
발전소, 매립지 등은 모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고요. 치명적인 슈퍼 허리케인이 강타할 때 폭풍 해일이 내륙까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 국가들과 섬나라들은 이미 침수가 시작됐고 하루하루 국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는 단순히 면적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니까요. 2019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사라진 오징어, 그리고 동해안에서 사라진 국민 생선 명태, 제주도 산호초에는 갯녹음이 발생하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온 상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그 해양기 위측센터에서 매월 이제 그 바다의 해면 수온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7월 달이 유독 그 동해나 황해 또는 뭐 남해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많이 올랐고 사상 그 역대 최고의 수온을 기록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런 해면 수온 증가는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해수면 상승은 자연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해안 생태계가 변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지역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민물 대수층을 오염시켜 많은 해안 인근 도시와 농업용 용지에 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해양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요. 해양의 온난화도 큰 문제가 되지만 해양의 온난화에다가 더불어서 해양 산성화와 그다음에 해양의 저산소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게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서 해양의 그 소위 말하는 산성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플랑크톤이나 생물들의 왜골격을 변형시키죠. 생태계는 가장 기초 생산자로부터 어류, 수산 자원까지가 다 연결돼 있고 그 제일 꼭대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결국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교란이 되면 인류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식량 자원의 고갈은 인류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이곳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과 앞으로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죠. 이를 통해 피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실제로 해수면 상승률에 대한 그 체감은 자료를 분석해서 상승률을 산정할 경우에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실제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관측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3.03m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2100년에는 40cm에서 73cm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70cm 정도 해수면이 상승이 될 경우에는 육지 쪽에 침수가 일어날 테고요. 저지대 지역의 침수는 더 확장되겠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각 우리나라 연해에 각 조위관측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조위관측소에 센서를 달아서 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닷물의 높이를 측정을 해서 우리 원으로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년 단위의 해수면 상승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안에는 약 51개소의 조위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선 실시간으로 해수면을 관측하고 있는데요. 조사원에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매년 우리 해역 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산정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0년 동안
각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1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1년에서 10년, 2011년에서 20년까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률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바다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안가에 폭풍 피해가 발생한다면 생산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죠. 가뭄, 홍수, 산불, 이상한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이전에 10%가 넘는 GDP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죠. IPCC 보고서에 부산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070년엔 30억 달러, 2100년엔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울산 또한 2070년 5억 700만 달러, 2100년 13억 달러, 인천은 2070년엔 9억 6200만 달러, 2100년 24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이라든가 그 많은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 통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닷가 옆에 그 조망이 좋은 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예전에 그 굉장히 그 조망이 좋았던 집 가격들은 한 7% 정도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높은 쪽에 있는 주택가격은 한 41%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해수면 상승에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 해안가 폭풍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있을 거고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수록 장마 기간은 길어지고 극심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흉작으로 이어져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생산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내전을 더욱더 심화시키거나 이걸 또 유발시켰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난민 사태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후 위기라는 것은 뭐 가뭄, 홍수,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뭐 전쟁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협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 위기 대응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으면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죠.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내몰리면 결국에는 또 그 지역이 물에 잠기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보험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엔 기후 위기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제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이미 시작된 비극. 우린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요? 기후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은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를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청정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반으로 만들지 못하면, 전환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점점 더 심각한 재앙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의 시계 버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가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매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바꾸고 우리가 먹는 방식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에는 기후위기 문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위험이 시작된 나라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던 키리바시 공화국은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피지 제도의 땅을 매입해 10만 명의 국민을 이주시키려 하고 있고요. 마셜 제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3분의 1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인도양의 몰디브도 인도와 스리랑카에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수도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투발루 같은 나라들은 바닷물이 올라와서 땅이 잠기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흙을 사옵니다. 계속 사와갖고 구조물을 만들어 흙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섬을 계속 높이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러한 그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막 사실은 저 이게 안 된다면 대피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뭐 이미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대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키리바시 같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먼 그 태평양의 다른 섬을 샀어요. 그러니까 인구 자기들의 10만 명을 그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섬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벌써 3분의 1 이상이 이주해 나갔고요. 수상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같은 경우 침수를 막기 위해 1980년대 초 모세 프로젝트를 계획해 높이 3m까지의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숨은 70개 설치를 끝냈는데요. 홍수나 해수면 상승 시 바닷물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1m만 높아져도 국토의 76%의 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해수면보다 4m 낮은 지대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에 도시를 만들려면 바닷물을 막는 제방이 필요하고 수위차로 인해 유입되는 해수도 쉴 새 없이 퍼내야만 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단척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구조물이 북해 방조제. 네덜란드 당국은 홍수 때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방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상 목장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암소를 키우고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우유 등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 물에 뜨는 부유식 정착지를 짓거나 폭풍을 막을 수 있는 제방을 쌓거나 도시의 땅 높이를 높여 공중 정원식 거주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수상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서 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시의 일부분을 갖다 2m 이상을 떠오르는 플로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 농장, 목장까지 다 그렇게 띄워갖고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저 부산에서도 이제 수상도시를 만들겠다고 앞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런 건 해수면 상승 때문에 두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해상도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들의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부산시가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거죠.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을 만들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 도시. 해상도시가 세계 최초로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 1만 명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각 모듈은 이동이 가능해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해수면 변화에 따라 도시 전체를 통째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인 약 24억 명의 사람들이 해안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도서국가와 해안도시들이 노출되어 있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상도시 건설에는 최첨단 해양 플로팅 기술이 사용되고요. 이는 연안 공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체계에 대응하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해상도시에 적용된 여러 기술들의 실증을 통한 블루테크 기술의 선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산 경남의 기존의 우수한 조선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어가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기에 많은 이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말하죠. 그러한 대책들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인 동시에 기후위기는 경제 위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행동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되어가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기에 많은 이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말하죠. 그러한 대책들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던 지구. 더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겁니다. 그 어떤 고민과 연구보다 전 지구가 합심해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